안녕하세요. 이슈브레이커입니다. 최근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의 채널이 해킹을 당해서 소유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유튜브 측에서는 그 어떤 알림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튜버가 어느 날 로그인을 했는데 액세스 권한이 변경되었다는 공지와 함께 귀하는 더 이상 이 채널의 소유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킹은 그 유튜버가 힘들게 노력해서 일궈낸 그 채널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 로그인 방법을 강화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그 컴퓨터를 끄기 전에 반드시 그 로그아웃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구글 로그인을 할때그 아이디와 그 비번만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최근에 2차 보안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사용 중입니다. 2차 보안 인증은 휴대폰에서 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구글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유튜버나 구글 이용자분들은 귀찮더라도 꼭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누르면 자신의 계정이 나오고 계정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로그인이 바로 됩니다. 여기서 휴대폰 인증 2차 보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그 자신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구글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왼쪽 메뉴에 보시면 네 번째 보안이 있습니다. 클릭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2단계 인증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시작하기 클릭. 그러면 다시 한번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예전에 등록했던 그 스마트폰, 기종이 나오고요. 이 기종이 맞다면 아래에 지금 시도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자신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글에서 문자 메시지로 그 코드를 전송해 줄 겁니다. 아래쪽에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왔다면 그 문자 중에 코드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인증 사용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래쪽에 사용 설정을 클릭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 자신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로그아웃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는데요. 이번에 로그인을 할 때는 그 3단계 아이디, 비번, 그리고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 로그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과 같고요. 자, 세 번째에 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그 위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그러면 예를 눌러주시면 이제 로그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로그인 2차 인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